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빙고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빙고 게임은 ELS 환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뭐 중국의 어린이들, 영어가 제2 언어권에 있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어휘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게임입니다. 빙고 게임은 여러 단계별로 빙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뭐 ABC부터 어렵게는 단어, 문장, 뭐 여러 가지로 그 단계별로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 게임에서 거의 그 많은 게임 중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또 빙고 게임입니다. 또한 누구나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또 빙고 게임입니다. 제일 먼저 방법 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나 넘버 2, 낱말이나 알파벳 순서는 위치를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한 단어를 부릅니다. 뭐 크크케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학생들은 크크케이, K가 있으면 그 거기에다가 줄을 긋던지 뭐 말판을 올리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크크케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크크케이 하면서 말판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찾으면, 한 줄로 찾으면 1, 2, 3, 4, 네 개의 줄 칸에 네 개를 다 찾으면 1 빙고 이렇게 하면서 2 빙고까지 끝나면은 2 빙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끝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빙고판은 두 줄에 네 칸이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R, D, K, S, X, M, C, 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룰을 정하는 거죠. 저희가 저희는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요거를 말판으로 사용해서 제일 기본적인 두 줄 칸에 대한 거를 실시하기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제 빙고보드에 그 알파벳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룰을 정해야 돼요. 그냥 알파벳을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알파벳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첫 번째 대문자에서는 phonics 사운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알파벳을 읽는 그런 걸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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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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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C, K, K,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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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K, K, K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룰을 정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R 있죠? 여기도 R 있습니다. D 있죠? D 있습니다. K, K, S, S, OK? X, X 여기 있고요. M, M 여기 있고요. C, C, E, E. 그래서 여기 빙고판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알파벳은 똑같은 걸 사용하지만 이 배열이나 순서를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는 빙고판을 보시면 X가 지금 남아있죠. X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저희는 규칙을 정하죠. 알파벳의 phonics 사운드를 먼저 말하고 알파벳을 말한다. 그러면은 X는 크스크스 X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걸 가위바위보 락시저 페이퍼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빈칸에 있는 것을 부를 때 그 룰이 크스크스 X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크스크스 X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말판을 놓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보면 첫째 줄에 있는 곳에 알파벳에 전부 다 지금 동그라미가 다 말판이 되어 있죠. 네 칸에. 그러면 이게 원빙고인데 어린이들은 여기에서 이때 원빙고 이렇게 외쳐주셔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랫줄에 어떤 학생이 아랫줄을 다 채워서 지금 원빙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야, 여기 같은 경우에 두줄다 허리젠탈 라인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투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투빙고가 끝난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두 줄, 허리젠탈 라인이 완성된 사람이 투빙고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다른 낱말이나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제일 쉬운 알파벳을 가지고 지금 빙고를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 중에 이제 다른 알파벳 한네 개는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한네 개는 각각 다른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낱말의 순서와 위치를 또 다르게 순서를 바꾸고 선생님이 한 단어를 말하고 학생은 낱말을 찾고 일렬로 다 맞췄을 때는 원빙고 하면서 투빙고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R, D, K, S, X, M, C, E가 있죠. 다른 학생이 P, S, K, S, X, M, T, E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빙고보드를 보시면 R, 요 밑에 있는 R이 없어요. D, 없어요. K, 있네요. S, 있어요. X 있고, M 있어요, C 없고요, E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8가지의 단어에서 지금 3가지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밑에 줄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원빙고, 이게 원빙고 됐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투빙고, 그래서 이걸 맞힌 학생은 투빙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투빙고를 맞힌 사람이 제일 먼저 이기는 거죠. 허리젠탈 두 방향으로 모든 게다 채워지면 제일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낱말이나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래서 낱말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만들고 순서가 지금 똑같지 않죠? 나맨 처음에 할때 rock,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이제 단어를 외치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아무거나 뭐 f, f, f 이렇게 외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f, f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말판에다가 f, f를 올려놓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아까 여기는 FN 했는데.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지금 F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친구는 F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시 세 단어를 부르게 되는 거죠. S, S, S. 뭐 이렇게 세 단어를 불렀어요. 그런데 6번에 보시면 이때 아무도 똑같은 단어 F가 없었어요. 앞에 F가 없으면 다시 rock, scissors, paper를 해서 다시 누가 제일 먼저 그거 단어를 부를지를 순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아까서 본것 같이 제일 먼저 이기는 사람이 원빙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3x3 세 칸에서 세 칸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원빙고, 투빙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빙고는 3x3. 이거는 세로 3개, 가로 3개에서 총 9칸이죠. 9칸의 빙고고, 또 이건 나열도 지금 다르게 했고, 단어도 똑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단어도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빙고가 이렇게 다이아고널이나 버티컬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원빙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버리카, 여기도 원빙고예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vertical 하고 그 다음에 diagonal 두개 있죠. 그러면 투빙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빙고, 2빙고, 3빙고, 4빙고, 5빙고, 6빙고, 7, 8빙고. 그래서 여기 지금 3x3에는 8빙고까지 다 맞추는 사람이 1등.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4, 5, 6, 7, 8. 8빙고입니다. E, E, I. Oh, I have. What's the next letter? V, V, V. I have. Mm-hmm. V, V. And wow. Then it's a good, good G. Mm-hmm. I have. Okay, you? Cheers. Uh-huh. D, yeah. I also have. Oh, you do. Can you rub your paper?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Cuckoo. Cuckoo. See? Cuckoo. See? What's? Cuckoo. See? Cuckoo. See? Yeah. Cuckoo. Yes. See? Yeah. I just said I have a cake. Oh, okay. Oh, okay. Oh, so I can go for. Oh, yeah. Okay, I can go with cuckoo K. And E, E, F. I do I have. I have one bingo. Oh, really? Mm-hmm. I have B. I have E as well. Also. Mm-hmm. Yeah. Rock,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Okay, you mm-hmm. need X. X. Oh my god. Yeah. Oh, E, E, Y. I got two bingos. Really? Whoa, yeah. Already? Yeah. So you have to say one bingo too. Yeah, right. Yeah. I was going to say it, but I forgot. Is it okay? Yeah. She's already yeah. two bingos. Okay, so you nice. Guys. Mm-hmm. Rock, scissors, paper. Okay, I'll win. Mm-hmm. So competitive. Right. You have a quack queue? No, I don't have. Yes. Okay, my turn. I'm flossing. That's so okay. excited. Definitely. Last, we do lobster pap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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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me. You okay. and me. So your turn. Thank you. B, I win.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If someone needs more information about art playgrounds or art curriculum book, please visit artplayground.com and artkido.co.kr. Our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